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31편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스데반도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과 더불어 삶을 마감했습니다. 시편 31편 5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편 31편을 노래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욕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나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으며 핍박하던 자와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을 못하게 해달라고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함부로 험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입이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